아 저번에 헤드샷 실험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? 근접으로 그거 했을 때?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. 처형했을 때 처형이 과연 헤드샷으로 판정이 될까? 이게 스코필드죠. 헤드샷 115번. 자 내려 내려. 그래서 근접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헤드를 쏘거든요. 플스 기준 R2 누르면 돼요. 근접해서 R2 누르면 그러면 안되네. 그냥 사례가 되네. 이건 헤드샷으로 안뜨네. 헤드샷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안되네. 자 소드 오프 샷건 30번 4번 근접해서 R2 이러면 이거 진짜 헤드샷이잖아. 이거는 이거 진짜 헤드샷이잖아. 근데 헤드샷이 아니네. 이제 살짝 아쉬운데요 이거는. 이 근접 처형이 되게 쓸만해요. 이거 진짜 되게 쓸만해. 내가 레데리 1도 이런 처형이 있었거든요. 그때 좀비들 막 달려올 때 조준에서 쏘기가 좀 빡세가지고 차라리 요걸로 했었어. 요걸로 근접 처형으로 하니까 좀비랑 싸우기 좀 편하더라고. 활도 보여드릴게요. 활도 돼요. 그래가지고 R2 요렇게 약간 레골라스처럼 이거 됩니다. 이거 뒤에서 하는 것도 좀 다를걸. 뒤에서 하면 요렇게 다이너마이트 화염밴드 처형 해볼까? 안 될 것 같은데? 다이너마이트랑 활 들고 주먹질은 되거든요? 이건 별거 없을 것 같은데? 안 돼요. 안 돼요. 상호작용이 없어. 아예 안 돼. 상호작용이 없어. 근데 다이너마이트 화살을 장착하고 처형하면 어떻게 되냐? 에이 안 터진다. 터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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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는데? 잠깐만. 되는데? 와 되네. 이 자식아. 제대로 못 봐서 아쉽네. 직접 해보세요. 되네 이거. 조이 샷건도 재밌겠네. 맞네. 조이 샷건 재밌겠네. 아니 근데 작은 동물용 화살 이걸로는 처형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? 갑자기 궁금하네. 작은 동물용 화살은 헤드 맞아도 안 죽거든요? 아 이거 안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썼는데? 궁금한데? 잠깐만 어딨어? 바민트는 헤드 한 방인데 작은 동물 화살은 이게 한 방에 안 죽어요. 헤드 맞아도. 에이 죽네 까비. 롤링블로 라이플 들고 한번 해볼까? 저 뭐야. 뭐해 아니 뭐하냐고. 뭐해 아니 뭐야 이거. 뭐야 안 되는데? 쏘려고 했는데 왜 모션 취소됐지? 다시 한번.
this difficult. 아, 이거 뭐야? 이거 아, 이거는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죽네. 그냥 개머리 파드로 쳐서 뒤지다 봐. 이거 근접해서 R2 눌러서 처형하는 거 모르시는 분 좀 있을 거예요. 팔도 되고 이거 다 됩니다. 아무튼 간단한 실험이었어요. 이거 생각보다 쓸 일이 좀 많아요. 생각보다 근접전 할 때 쓰면 괜찮아요.